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고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선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 국방부는 구속된 가해자 C 상사의 2차 가해가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B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한 주임 상사가 C 상사에게 행동에 주의하란 말을 하자 C 상사가 B 중사를 두 달 넘게 투명 인간 취급하는 무시 행위를 지속했던 겁니다. 일부러 일을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B 중사를 압박했다는 유족들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2차 가해를 당한 거죠. 업무적으로 이제 선생인데 그게 참다가 안 되니까 와서 신고하고. 서욱 국방장관은 또다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도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여기 대해서 장관이 반성하셔야 돼요. 장관 경질론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항명을 했어요. 앞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 국방부 장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중사가 숨지기 전인 지난달 군 상부가 이미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7월경 이함대 소속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 상담했을 때 인지를 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해군은 유선으로 상담은 했지만 비중사가 피해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